때문에 지금 카시한테는 바른 자세로 체형 교정을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근데 녀석 어째 걷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뒤뚱뒤뚱 걷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머리가 중심을 못 잡아줘서 그러니까 아빠 있는 쪽으로 계속 걷기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프지 않은 다리에만 힘을 주고 걷다 보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녀석의 행동을 바로 잡아야 관절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니. 일단 산책 시 바른 자세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올바른 산책법을 전수받는 명재 씨. 트레이너님이 방법을 배우시네요. 자, 이제 배운 방법을 토대로 카샤와 함께 실전 훈련에 돌입할 차례. 하지만 아이고, 시작부터 몸이 옆으로 기우는 카샤. 그렇구나. 이때 목줄을 살짝 당겨 녀석의 얼굴이 정면을 바라봐주게 하면 저절로 자세가 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걷게 된다는 말씀. 조금 달라졌어요. 전과 달리 직진 무드로 쭉쭉 잘 걷네. 허리를 잡아주니까. 그리고 산책법을 배웠다면 이번엔 체형 점검 시간. 다리의 길이가 틀리지. 와, 진짜. 그러게, 이게 다 틀어진 체형 때문이라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앉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앉아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픈 다리를 쓰지 않다 보니 앉을 때도 자꾸 한쪽 방향으로만 앉게 되고 자연스레 몸이 틀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르게 앉는 습관을 길러주고 더불어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도구 요가를 꾸준히 시켜주는 게 좋다고. 그리고 이런 운동 후에는 여기서부터 다리를 쭉 펴주세요. 쭉.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다리 길이를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은 많이 펴지려고 되는 것 같아. 지금 맞춰졌다. 그러네. 와, 신기해. 달라진 것 보이죠? 그래, 이래야 정상이지. 그렇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헬스장을 다시 찾았다. 그 사이 걷는 폼이 제법 반듯해진 카샤. 뒷다리도 비슷한 힘이 들어가요. 이게 다 훈련소에서 전수받은 대로 열심히 재활 운동에 매진한 결과라고. 걷는 거 하나쯤 뭐. 어디 이뿐이랴, 앉을 때도 이젠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노력하니. 야, 확실히 전보다 체형도 고다지고 녀석의 재활 운동과 함께 명재 씨의 정성스러운 마사지까지 더해지니. 야, 이거 정말 어디 보자. 아이고, 얼굴이 더 환해진 것 같네. 시원해? 완전 시원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카샤를 트레이닝 시켜갖고 바른 자세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서 오래오래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운동으로.